니 노는 니에게 쓰질 않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형,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나이스. 진짜 오늘 되게 신나게 재밌게 논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되게 오랜만에 개신나게 논 것 같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나. 나 오늘 진짜 집 오는 내내 존나 행복했어. 지상씨 랩스타일이 점점 바뀌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다음 EP에서 확인해주세요. 라방을 면도, 거울 삼아 면도기. 예, 제가 면도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형, 나, 뭐. 어쨌든, 진짜 오늘 사진 찍어주시고 팬서비스, 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진짜 시간 내주시고 돈 내주셔서 왔는데. 진짜 저희 너무 감사했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목소리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데, 그래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신났어.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로. 나 이렇게 행복한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좀 앨범 만들고, 막 여러 일이 겪으면서 진짜 되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다 날라갔어. 오늘 다 날라가고, 오늘 진짜 마음이 되게 좋았어. 기분 되게 좋았고. 진짜. 개 나이스. 나 진짜 행복했어, 오늘. 그치, 텐션 안 떨어진 게 진짜 레전드였어. 물사대기 지대로 맞으면. 내가 물사대기 날린다 했잖아, 너. 누나. 어쨌든, 그랬고요. Lean smoke, teach me how to love, boy. 폭발 곡이 너무 짧은데 다음 곡은 조금 길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번에 피처링진이 많았으니까, 피처링진이 아니라 라인업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좀 짧은 곡으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제 앨범 쇼케이스 때는 진짜 다 할 거라. 진짜 다 할 거라. 마를 때 되면 적고 너무 시원했어요. 그치. 오히려 거기 존나 더웠어. 그래서 내가 물 뿌려진 게 존나 시원했을걸. 진짜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내 앨범 쇼케이스 때는 그 앨범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한 몇 진짜 일수로 따지면은 십 몇 회 남았네요. JP 초등학생도 가능하냐고. 초등학생도 올 수 있어. 올 수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좀 위험하니까는 뒤쪽에 가는 걸 추천하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로. 시그 사워. 다음에 진짜 원투훅 할 때는 무대에 시그 사워도 같이 올려가지고 존나 샤라웃 하고 싶어. 진짜 오늘은 진짜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쇼미 제외하고 공연 중에서 원투훅을 처음으로 안 했어요. 근데도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개 나이스였지. 형 공연 끝나고 저녁 뭐 드셨어요? 우리 대지대학교 가서 무한 리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짱이었다. 오늘 그리고 저 너무 텐션이 좋댔던 게,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딱 들어오셨는데, 팀 NI 형들, YS 블락 형. 와, 텐션이 진짜 좋댔어요, 진짜로. 진짜, 하, 좋댔어. 나 이렇게 존나 재밌는 거, 저렇게 좋대는 형들 처음 봤어. 무대 텐션이 좋대, 진짜. 오늘 그래서 리허설부터 끝까지 힘들었지만 존나 행복했어. 근데 힘든 것도 그렇게 막, 아, 존나 힘들다, 씨발이 아니라. 와 힘든데 존나 재밌네 씨발 이거였어. 오늘 승윤이 형이랑 마이크 서로 잡는 거 존나 웃겼는데. 그치 막판에
어쨌든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내 앨범 쇼케이스 때도 이렇게 놀아줄 거지? 내 앨범 쇼케이스 때는 진짜 더좀더좀더 기간 시험 기간 안맞그 상관없게 잘 해갖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187 러너야. 저형 오늘 존나 멋있었어요. 아까 게시글 태그 못해서 미안해요. 씨발, 태그가 20명밖에 안 돼. 수고했다. 고마워, 누나. 근데 지샤씨 곡에 크게 기대 안 했는데 갈수록 랩 스타일도 조금 바뀌시는 것 같고 확실히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져서 그런지 다음 곡 기대되네요. 사실 저는 제일 실망했던 게 폭발 냈을 때좀 멜론 댓글들이 좀 상처였어요. 상처라기보다는 진짜 그렇게 느끼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똑같대. 발전이 없대. 근데 나는 승윤이는 그랬거든. 난 이게 원투보다 좋다. 이곡 중에 제일 좋다. 현재 낸것 중에. 그랬었는데. 근데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또 멍청 트랩류 좀 무지성으로 갖다 박는 그런 거여서 그랬던 것 같고. 뭐야뭐야랑 플리키뱅 형태가 진짜 반해줘봤어. 야,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클럽 공연에 뭐야뭐야를 가지고 갔는데 진짜 다음에는 꼭365 형이랑 같이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볼게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신났거든.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어. 나 이렇게 재밌는 공연을 또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안될 거야. 내가. 다음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만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쇼케이스, 그런 콘서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오늘 와줬던 분들 너무 고맙고, 못 왔던 친구들도 근데 막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다음에 오면 되니까. 왜냐면 다 반응이 그거였거든.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게 가족여행이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이 겹쳐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시험 기간 끝나고, 방학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아마 방학 전이 될것 같은데, 쇼케이스 열면은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Yes, sir. 이제 여러분, 기회 되면 무조건 오십시오. 존나 재밌습니다. 전 재미없게는 안할 거예요. 올해의 목표. 그냥 내가 래퍼로서 인정받는 거. 그게 내 올해의 목표인 것 같아. 혹시 너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황지상 하면은 좀 황지상은 이거밖에 못한다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어요. 아 진짜로 아니요 죄송할 것 같고 장난친 거예요. 그렇고 뭐 어쨌든 그렇게 좀더 화이팅 해서 다음 무대 더 다음 공연 더 멋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현주야 오늘 되게 재밌었어. 진짜로 되게 너무 행복했어. 너무 즐거웠고. 진짜 이거 내 진심이야. 나 이렇게 재밌고 너무 신나는 게 오랜만일 것 같아. 좀 그리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황지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Shit. 어쨌든 이렇게 라방 봐준 14명 너무 고맙고 형 쇼케이스 한번 꼭 갈게요. 너무 고맙다. 진짜 나는 쇼케이스를 되게 크게 열 생각이기 때문에 맞아 내가 진짜 성장한 건 토나오 형 팀이 너무 많지. 진짜 그 형들 보고 진짜 많이 배웠지. 샤라우트 토나오 형. 다음 쇼케이스 가게 되면 사진 더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양봉 개좋던데. 근데 양봉 많이 들어주세요. 저의 음악의 아버지, 제 음악의 아버지
노스페이스 같은 형과 함께한 트랙인데 제가 훅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진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되게 들떠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내가 노페 같은 형이랑 진짜 한 트랙에 같이 한다고 이러면서. 네. 제 목표는 제가 더 성장해서 노페 같은 형이 저를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될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좋은 소식 되게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을 거니까 꼭 기억해주고 한번 되게 멋있게 해볼게요. Yes, sir. 오늘 이만 끌게요. 다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좋은 밤 보내고 예.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샤라웃 하지만 폴로다레드 NSW 우리 만수팀 진짜 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준 되게 큰 계기였어서 라고 하자마자 폴로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던 사람으로서 갈수록 실력이 느시고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거부도 사라진 게 너무 느껴졌고 이번 폭발곡에서 댓글에 상처 있는 댓글도 있으셨던데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네요. 응원합니다. 제가 기가 왜 죽습니까? 어쨌든 저는 절 싫어하는 사람이 10명 있어도 전 좋아하는 사람 절 좋아하는 사람 두세 명을 보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 좋아하는 사람 두세 명만 절 좋아해줘도 전 되게 고맙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날 위해서 음악을 하니까 나는 계속 모든 인터뷰에서 말했지만은 저는 저만 믿었고 예전에 제가 기댈 거는 음악이랑 보라색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더 음악을 놓지 않을 거고 내가 씨발 그 말 몇 마디로 씨발 음악을 포기했으면 쇼미 전에 이미 음악을 관뒀지. 그 새끼들보다 더한 새끼들이 학교에서 면전에 대고 했었는데 네가 뭐 래퍼냐 지랄하지 마라 넌 실패한다 넌 성공 못한다 2차 봤잖아. 그래서 올패스가 누군데 그래서 본선 간 새끼가 누군데 뭐 운도 운이지. 근데 미안한데 운도 실력이야. 비무신 같은 새끼들아. 오케이? 그런 이것들은 절 욕했던 제가 쇼미 나가기 전에 절 욕하고 넌 성공 못해라고 했던 형 누나들 일진들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제 음악을 듣고 실망하셨던 분들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장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EP 진짜 계속 말하지만은 이번 EP 듣고도 나보고 지랄지랄 하면은 그거는 당신들이 병신입니다. 그건 내 음악이 X같은 게 아니라 내 음악이 X같다며 그 멍청틀의 무지성이 X같다며 근데 이번 앨범을 듣고도 내가 X같다고 한 그 이 음악이 X같다면 그건 내가 X같은 거야. 이 음악이 내가 만든 음악이 X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X같은 거야. 오케이? Fuck that shit. 진짜 기다려준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영잔디스 형님 쇼미가 진짜 딱 거의 1년 다 됐어. 왜냐면은 내가 그치 8월? 8월 9월 그때 촬영했으니까. 지금 왜 이렇게 멋있어? 그냥 성숙해진 것 같아요. 좀 혼자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한번 해줘. 이 씨발 고춧가루 좋댔네. 안녕. 오늘 먹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뺐다. 어쨌든 바이.